클럽 더 마린이라는 카페에 전시가 되어 있는 부츠인데, 이 부츠가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제가 봤었던 모델이에요. 하이필드라고. 안녕하세요. 이 하이필드가 이게 호주 모델이거든요. 저도 야, 이게 콤비 부츠가 굉장히 예쁘고 소재가 예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자, 이게 일반 380이라 그랬죠? 380의 콤비 부츠인데요. 이렇게 콘솔이 이렇게 금속 재질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 선행기를 달아놓긴 했지만 이 프로폴전 선행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제 일반 선행기를 장착을 할 수 있는 파이프가 원형 파이프로 해가지고 케이블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어탐기를 어디다 달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탐기 이렇게 달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탐기를 이렇게 달아. 이쪽에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제 어탐기를 장착을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탐기를. 아무튼 내부 공간, 이게 지금 380이라고 하는데, 내부 공간이 공간으로만 본다 그러면 거의 뭐 4m가 충분히 4m 430, 420 이 정도의 내부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소재들이 이게 지금 콤비보트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답게 소재들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이네요. 보니까 FRP가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지금 380짜리가 있고요. 또 옆에는 5m짜리가 있거든요. 5m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자, 이게 지금 5m짜리인데요. 4.5m입니다. 460. 이게 460이거든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금속 재질이 FRP 같은데요. 선수는 FRP인데, 그 외에 파이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만드는, 제작이 되는 콤비보트 전문 업체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가격을 제가 한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60 모델이고요. 또 저쪽에 5m짜리 모델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선체가 안쪽 선체는 이게 허리 다 알루미늄, 전체가 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이 하이필드를 제가 외국 동영상이나 인스타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전부터. 그래서 아마 저랑도 팔로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걸 실물을 저도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아마 전문 수입사가 아마 수입을 이제 해서 판매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6m짜리 콤비보트인데, 이쪽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에서. 네, 이게 지금 6m짜리 콤비보트인데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괜찮나요? 이제 또? 이상하네. 떨어지면은 또 안 돼버리고. 배터리는 충분한 건데 왜 이러지? 네, 이게 지금 내부는 전체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6m가 더 돼 보이는데 이게 6m라고 하거든요. 예,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알루미늄입니다. 앞쪽에 연료통이
이제 매립이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연료 주입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민코타 달려 있고, 자, 내부 공간이 뭐 이런 시트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가 지금 화장실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앞쪽이 화장실입니까? 아닙니다. 아, 수납 공간이죠? 네, 수납 공간. 네. 네네네네네네. 아, 이게 지금 앉아 있는 부분이 이제 열리게. 아, 화장실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6m가 맞나요? 아, 이거 되게 넓어, 되게 커 보이는데. 네, 아무튼 6m가 맞다고 합니다. 오. 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죠? 네, 여기 지금 티탑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어창.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아마 어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창인가요? 예, 어창이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콤비보트 업체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 다음 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가격을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가격 저기 상타이거 모델하고요. 상타이거 모델하고 세 가지 선체가 870만원. 380 모델은 870만원. 460은 1500만원. 600 모델은 3000만원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150마력 올리면 한 1000 정도 전자로 그냥 90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죠. 네. 오! 아, 과장님이에요? 오! 아, 제, 예, 예. 아, 네. 지금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거죠? 자, 옆에 부스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